자, 그다음은 이제 21페이지 가시면 부동산 분류라고 돼 있어요. 분류. 자, 이 분류가 크게 나누면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토지의 분류. 주택의 분류. 예전에는 이 토지 분류에서만 출제를 했어요. 근데 근래는 25회 이후서부터는 주택의 분류도 출제를 해요. 그러니까 양쪽 다 정리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럴 때이 토지 분류 관계 보면 제일 먼저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분류라고 돼 있어요. 그죠? 요거는 국계법에서 우리가 분류해 준 건데, 우리나라 공법에 기초해 가지고요. 우리나라는 모든 국토 공간을 종별로 다 지정을 해 놓은 거예요. 공간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층 또는 중층 또는 고층의 주택으로 쓸수 있게끔 각각 다 구분을 다 해준 거죠. 여기 관계는 학개론에서는 상세하게 다루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공법에서 정리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제 구별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있죠. 여기에서 28개의 지목으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21페이지 하단에 박스에 지목의 부호가 주어져 있죠. 그렇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배우시냐면 공시법에서 배워요. 공시법에서. 근데 여기 있는 그 지목에 대한 관계에서도 가끔 이 학개론에서 출제하기도 해요. 학개론에서. 그래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23페이지 있죠? 23페이지 가보시면은 하단에 18번 있죠? 18번 보시면 23페이지예요. 하단에 18번 보시면 국어라고 돼 있죠? 국어. 예, 국어라는 거는 물이 흐르고 있는 이 도랑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번에 가면 유지라고 돼 있죠. 물이 고여 있는 곳이 있죠. 연못이나 저수지 얘기해요. 요 국어하고 유지 정도는 그래도 알아두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출제하는 거예요. 국어하고 유지하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가끔 학개론 시험에 2차 과목인 공법이나 아니면은 공시법이나 아니면은 뭐 중개사법이나 아니면 세법에 관련된 게 출제를 해요. 그럼 그걸 왜 출제를 하나씩 해주냐면 1차만 공부하신 분들은 2차 공부를 안 해요. 그럼 2차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용어더라도 어려운 거예요. 근데 동차를 공부하는 분들은 상당히 쉽죠. 그러니까 어드밴티지를 주는 거예요.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죠? 올해 같은 경우는 뭐를 출제했냐면 국세이자 지방세이자 보유과세인 국세이자 보유과세인에 있죠. 그래서 뭐 물어봤냐면 종부세 물어봤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의 패턴인 거예요. 다른 유관 시험에서는 이 부동산에 관련해서 주로 세금 관계를 물어봤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이미 그 문제로 풀어보게 한 거예요. 국세이자 또는 지방세 보유과세 구분하는 거. 재산세하고 종부세밖에 없어요. 구분하는 게. 그래서 올해는 이게 뭐 종부세로 나왔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 미리 대비를 시켜줘도 시험장 가서 틀리면 소용이 없어요. 맞춰야 되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가 또 여러분들에게 핸디캡이 되냐면 실수와 착각을 하세요. 이게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의 압박을 받아가지고 아는 문제도 틀려요. 심지어는 맞는 거 고르라고 그랬는데도 틀린 거 고르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장 갈 때는 형광펜을 두 개를 갖고 가야 돼요. 두 개를 갖고 가서 문제가 이렇게 주어져 가지고 만약에 틀린 거 고르라고 그러면 문제 전체에다가 X를 쳐야 돼요. 형광펜으로 친 거는 글자가 다 보여요. 이렇게. 여기다가 본인이 X하고 난 다음에도 지문 풀다가 맞는 거 고르라고 하는지 틀린 거 고르는지를 까먹어요. 그러니까 문제 풀때 이게 지장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 나중에 이제 대비해서 하시면 되겠죠. 그럼 우리는 25페이지 가시게 되면 부동산 이용 활동상의 분류라고 돼 있죠. 네. 그냥 이제 여러분 시험에는 뭐 토지 용어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리하는 거는 자, 여기서 이제 올해도 시험에서 출제를 한 거예요. 여기서도. 자,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요.
대지하고 택지하고 부지가 있으면요. 등호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가 등호가 제일 크죠. 그러니까 얘가 제일 포괄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택지가 대지보다는 포괄적이고 여기 있는 대지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이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얘가 지목이 대라는 애야. 그러니까 지목이 대로 돼 있는 애는 뭐를 지을 수 있냐면요. 주택이라든가 상가 있죠. 네, 이걸 지을 수 있는 땅.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대지라고 얘기해요. 이게 건축법상의 대지하고는 틀려요. 건축법상의 대지는 건축을 할 수 있으면 다 대지라고 봐요. 그런데 건축법상의 대지와 지목상의 대지에 대한 구분관계는 실전에서는 안 나와요. 그냥 선생들이 쓸 수 있는 문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대지고요. 여기 있는 택지라는 애는요. 여기에다가 뭐까지 지을 수 있냐면 공장까지 지을 수 있는 땅이 택지예요. 근데 얘를 구분하는 이유는 여기 공장은 지목상의 부호가 장이에요. 이렇게 원래 이제 그 지목의 부호는요 대부분 앞글자를 따서 넣어요. 앞글자를 따서 넣는데 얘가 뒷글자를 들어갔다는 얘기는 얘보다 먼저 공을 쓴 애가 있는 거예요. 공원용지 같이. 그래서 뒷자를 따는 거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택이나 상가나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우리가 택지라고 그럴 때 일반적인 도시용 토지를 우리가 택지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올해 여러분 시험에 이게 답이었어요. 용어를 네 개를 주고 올바르게 표시한 거를 고르라. 그래서 기억 하나밖에 없던 거예요. 택지. 그래서 그러면 여기 있는 부지란 애는 뭐냐면요. 여기는 얘네들은 건축용지예요. 그러니까 건축을 할 수 있는 땅인데 여기 있는 부지라는 거는 건축이 제한이 되는 용도로도 제공이 돼요. 그러니까 건축이 제한이 된 애들이 누가 있냐면 수도용지라든가 철도용지라든가 도로 있죠. 여기는 건축물이 못 들어설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용도에도 제공이 되는 토지가 바로 뭐라고 그런다? 부지라고 그래요. 이 부자가 바닥 부자예요. 그렇죠? 이런 용도에 쓰일 때 그 바닥에 제공되는 토지가 부지다. 그래서 포괄적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부지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관계를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시게 되면 후보지하고 이행지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시면 자, 이 제목이 얘하고 다르게 노란색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인용을 또 자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후보지 이행지 정도는 또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후보지는 자, 용도 지역 간에 이 용도가 전환 중인 토지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행지라는 것은요. 용도 지역 내에서 용도 변경 중인 토지인데 얘는 지역 간에 전환이 되고 있는 거고요. 얘는 어디서? 지역 내에서. 지역 내에서.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분을 하게 되면 택지 지역이 있고요. 농지가 있고 임지 지역이 있어요. 근데 택지 지역은 주거, 상업, 자, 공업 지역으로 그다음에 농지는 전, 답, 과수원. 그다음에 얘는 용재림 지역이라든가 또는 신탄림. 이게 신탄림이라는 건요. 근래 언어 순화 과정에서 연료림이라고도 써요. 그러니까는 이 땔감형 나무 있죠. 숯 같은 거를 생산하기 위해서 조성된 곳을 우리가 신탄림. 그 다음에 용재림은 가구와 같은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목재용 나무 있죠. 그걸로 쓰기 위해서 조성한 곳을 이걸 용재림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 이게 뭐냐 이렇게 안 물어봐요. 이렇게 구별이 돼 있을 때. 근데 얘네들을 묶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비택지라고 그래요. 이게 택지라는 애들은요. 주택이나 상가나 공장을 지을 수 있게끔 대지 조성공사가 다 된 거예요. 평평하게. 그러니까 바로 건축행위가 가능한 거고요. 여기 있는 얘네들은 가만히 연상해 보세요. 논밭으로 쓰고 있거나 과수원으로 쓰고 있거나 아니면 나무가 들어서 있는 상태에서는 바로 건축행위가 불가능해요. 걔들을 우리가 비택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 지역에서는 얘네들보다는 얘가 수요가 더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치가
여기로 쓸 때보다는 이거로 쓸 때가 훨씬 더 비쌀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지역 간의 전환이 되고 있으면 뭐라고 그런다? 그걸 후보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서 농지 지역 안에서 밭이 논으로 이렇게 바뀔 수도 있겠죠. 이렇게 전환이 되면 뭐라고 그런다? 이행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밭이 이렇게 주거 용지로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바뀌면 후보지인 거예요. 지역 간의 전환이 되면. 그런데 여러분 시험에는 이런 변화까지는 안 물어봐요. 이건 선생들이 낼 때 쓰는 거고 실전에서는 그냥 큰 틀에서 물어봐요. 큰 틀에서.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은 중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중이라는 건 뭐냐면 ing라는 얘기예요. 진행 중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용도가 완전히 변경이 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자 만약에 해서 농지 지역에서 뭐로? 택지 지역으로 이게 좀 완료가 됐으면 그냥 택지인 거예요. 택지 후보지가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런 내용도 실전에서는 나온 선례가 없어요. 그건 그냥 선생들이 모의고사 낼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참고하셔도 되고 큰 틀에서만 이제 구별 정도 이렇게 할 수 있으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그게 후보지하고 자, 이행지에 대한 관계고요.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필지하고 획지라고 있어요. 아, 얘들도 시험상에서 인용을 잘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혹시 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수업을 받으실 때 유리한 자리는 저를 기준으로 이쪽이에요. 이쪽이 더 유리해요. 왜 유리하냐면 일로 제가 돌아서게 되면 저한테 가려가지고 이게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여기서 뭔가 계속 판사하는 소리가 들리면 사람들의 심리가 판서에 집중을 하게 돼 있어요. 내용을 못 듣고 판서가 있고 제가 설명하는 게 있으면 설명을 먼저 들으셔야 돼요. 쓰는 거는 나중에도 쓸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막 저 따라서 이렇게 적다가 보면은 제가 뭐 설명하고 있는 거를 못 들은 상태에서 받아 적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집에 가서 보면은 왜 이걸 적었는지가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메모를 하는 것도요. 다 뭐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하게 되면 제목 정도 하고 이거 반복해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지금 보게 되면 30회 시험 대비 기본서라고 해서 이게 신간으로 나온 거잖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계속 도는 거예요. 같은 내용을 갖고. 그러니까 이게 11월 12월까지 해서 한번 가고 1월 달이 되면 다시 앞에서부터 다시 돌아간다고요. 그러면 처음보다는 두 번째 들었을 때가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들었을 때 메모 너무 많이 해놓게 되면은 나중에 내가 이거 왜 메모했는지 몰라요. 필요 없는 것까지도 막 해놓는다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만 잘 해서 정리전화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판서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셔도 돼요. 나중에 판서할 수 있게끔 다 돌면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압축해서 다 요약정리해요. 요약정리. 그러니까 그리고 기본서에 대한 거는요.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한 6월 달 정도가 되면 그때는 한 번은 정독을 하셔야 돼요. 기본서를 그때 정독을 한번 하시면 지금 책을 읽는 것보다는 이해도가 높아요. 그때는 한 세 번 돌았을 때니까. 그래서 그때 기본서를 정독을 한번 하고 7월 달부터 문제풀이 들어가시면 돼요. 왜냐하면 문제를 푸는 바탕은 이론에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론에 있는 내용은 다 맞는 내용이죠. 그거를 맞는 거하고 틀린 거를 갖다 주고 고르라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서 없는 시험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서를 잘 정리하셔가지고 대비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학계론은요, 그 개론에 보면은 유관 법률들이 있어요. 근데 법률들이 개정이 돼요. 그래서 개정된 법률이 반영이 된 게 있으면 그대로 하는데 만약에 아직 반영이 안 돼 있거나 또는 바뀔 수도 있겠죠. 그때는 거기에 맞춰서 보완적으로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법의 기초에서도 출제해요. 여러분 시험은. 그러니까 뭐 그런 거 감안하셔가지고 정리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그 필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획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정리하실 때 요거는 토지를 관리하기 위한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토지라는 게 자연물이죠. 근데 이게 왕의 소유였다가 이게 개인 소유로 이제 다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토지가 있을 때 이 토지가 다 한 사람의 토지가 아니라 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요만큼은 갑의 땅이고 이만큼은 을의 땅이고
요거는 정의 땅이고 이거는 병의 땅이고 이런 식으로 토지 소유 관계가 다 틀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가느다란 부실이라고 해서 이게 세필이라는 거예요. 가느다랗게 해서 이렇게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미치는 범위를 구분해 놓은 개념이 바로 뭐다. 그게 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지라는 거는 법률적 관계에서 토지 소유자의 뭐를 구분하게 한 개념이에요. 권리 관계를 구분하게 한 개념이 뭐예요? 필지예요. 그래서 얘가 토지 등기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토지는 필지별로 등기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얘가 등기단이라는 얘기지 얘가 면적단위는 아니라는 거죠. 필지별로 면적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면적은 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등기단위로 쓰는 거 그게 필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런 토지들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 토지들 중에서 보면은 이렇게 역에서 한 반경 1km에 해당하는 지점을 우리가 역세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이 반경 1km 범주인 애들은 역세권에 들어가니까 그렇지 않은 토지에 비해서는 가격이 어떻게 돼요? 비쌀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경제적 개념에서 뭐를 구분하게 한 개념이냐면 가격 수준을 구분한 개념이 뭐라고 그런다? 그걸 획지라고 얘기를 해요. 획지. 그러니까 이 획지를 구분할 때는요. 인위적 조건에서도 구분될 수도 있고요. 자연적 조건에서도 구별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서울에 가면 한강이라고 있죠. 한강변에 쭉 늘어서 있는 아파트들 있죠. 걔들은 한강에 대한 조망권이 확보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의 아파트에 비해서는 시세가 좀 더 비쌀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런 단위로 묶어서 평가할 때 우리가 획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평가상의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시면 나지하고 뭐가 있냐면 건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나지라는 것은요. 토지상에 건축물이 들어서 있지 않는 토지를 우리가 나지라고 얘기하고요. 건부지라는 것은 토지상에 뭐가 들어서 있는 거예요. 건물이 들어서 있는 토지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건부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시장성을 놓고 비교해 봤을 때 나지하고 건부지가 있으면 나지가 건부지에 비해서 시장성이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그 왜 시장성이 좋다고 얘기하냐면 나지는 건부지에 비해서 이게 가능해요. 최유 이용이라는 게. 그렇죠? 그러면 이 최유 이용이라는 거는 뭐를 얘기하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요 시청역 요 주변에 여러분들이 땅을 갖고 있어요. 땅을 갖고 있는데 여기다가 주택을 지을 수도 있고요. 상가를 지을 수도 있고 공장을 지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준주거지역이라 가정하면은 그럼 셋 중에 여러분들은 뭐를 선택하겠어요? 그게 최유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최유이용이라는 것은 전문가에 의한 아주 특별한 이용이 아니라 일반인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는 이용을 무슨 이용이라 한다. 그걸 최유이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토지라는 자원은 우리 인간에 의해서는 생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한정된 자원인 거예요. 그럼 최소한 그 자원을 이용할 때 행위 기준으로 제시하는 게 뭐겠어요? 이걸 하라는 거예요. 최소한 이거를 해야지만 자원을 낭비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거를 못하게 되면 감가를 주는 거예요. 감가를.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다는 얘기죠. 서울에 강남에 가게 되면요. 테란로라고 있어요. 강남 대로라고 해서 이게 삼성역에서부터 해서 강남역 지나서 이렇게 쭉 이렇게 도로가 펼쳐져 있는데 시세가 무진장이 비싸죠. 여기 가면은 대부분 뭐가 들어서 있냐면 이렇게 고층의 오피스가 들어서 있어요. 20층, 30층짜리 이렇게. 그런데 여기 가봤더니 A지가 있어요. 근데 얘는 지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기 B지가 있는데 얘는 지상에 3층짜리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근데 A지의 시세가 20억이고요. B지도 시세가 만약에 20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개발업자는 A지는 20억을 주고 매수를 하려고 할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바로 무슨 이용이 가능하다. 최유 이용이 가능한 거예요. 고층의 오피스를 바로 지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B지 같은 경우는 매수하려는 사람은 20억에서 뭔가를 빼달라고 그럴 거라고요. 그죠? 왜냐하면 이렇게 이용하려고 그러면 이 기존 건물 철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철거비라도 한 1억이라도 빼달라고 그러면 얘는 19억밖에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건물로 인해서 토지의 가치가 어떻게 돼요? 낮게 평가되겠죠. 네, 그거를 건부 감가라고 얘기를 해요. 건물로 인해서 토지의 가치가 낮게 평가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거기 용어에 가시게 되면 27번, 27페이지에 가면 건무지 밑에 기억에 건부 감가라고 돼 있죠. 예, 그래서 토지의 지상에 최유 이용 상태가 아닌 건물이 존재함으로써 건부지의 가치가 나지 상태의 가치보다 낮게 되는 걸 말한다 이렇게 놓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자, 그런데 이게 항상 건부 감가가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는 나지가 건부지에 비해서는 시장성이 좋아요. 근데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요. 반대로 나지에 비해서 뭐가? 예. 네, 건부지가 더 시장성이 좋을 수도 있어요. 여기 일단에 택지가 있어요. 그러면 택지가 있다는 얘기는 건축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여기 이렇게 비어있는 땅이 있을 때 그러면 얘들은 건부지고 얘는 낮이잖아요. 그럼 일반적으로 얘가 최유 이용을 기대하기 좋은데 문제는 여기가 그린벨트로 지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뭐가 제한이 돼요? 건축이 제한이 되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얘네가 더 시장성이 좋게 평가될 수가 있죠. 그럴 때 이 건물들은 택지 상태에서 들어섰기 때문에 이게 불법적인 건축물은 아닌 거예요. 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들어선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용도 지역 지정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비적법적 이용이 된 거예요. 그래도 이 상태도 예외적 최유 이용의 예외적인 상태라고 해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이렇게 해서 오히려 건부 증가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정도 뭐 구별할 수 있으시면은 될 거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거기 갱지 저지는 뭐 지금 참고하셔도 되고요. 시험에 뭐 인용 잘 안 해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내려가시면 맹지하고 대지라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조금 아까 했던 여기 요 대지 있죠? 여기는 이 대자가 이 터대자예요. 이거. 근데 이거는 자루대자예요. 그러니까 자루형 모양의 토지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도로가 있었을 때요. 주변 토지에 둘러싸여서 도로하고 접속된 면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의 토지를 뭐라 한다. 그걸 맹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맹지는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이 제한이 돼요. 건축법에 의해서 일정한 규모의 건축물을 지으려고 그러면 도로가 확보가 돼야 돼요. 근데 얘는 도로가 확보가 안 돼 있죠. 그래서 정상적인 획지에 비해서는 한 30% 감가를 매겨요. 이게. 그래서 이 상태의 토지를 맹지. 그러면 대지란에는 뭐냐면 도로하고의 통로가 있다 없다. 통로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자루형 모양의 토지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대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차가 다닐 수 있는 이 통로 정도가 개설이 돼 있다 손 치더라도 이쪽에다가 연면적이 한 2000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지으려고 그러면 이 도로 폭이 4m 이상의 도로가 확보가 돼야 돼요. 근데 4m 이상의 도로가 확보가 안 돼 있으면 얘도 건축이 제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평가사가 볼 때는 얘도 맹지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중개사분들이 토지 매매를 할 때는 이 관계를 잘 살펴야 돼요. 민법에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주위 토지 통행권이라고. 이 토지 소유자가 이 토지 소유자에게 요청을 해서 길을 좀 내달라고 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편의를 봐서 내줄 수 있겠죠.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소유권을 넘기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사망을 해갖고 다른 사람에게 상속을 받았을 때는 이 관계가 애매모호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실관계 여부가 제대로 확인이 안 되고 거래하게 되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맹지하고 내가 시험에서는 그냥 요 정도 구별할 수 있나 정도밖에 안 나와요. 대지는 나온 적이 없고요. 맹지는 출제를 했었고. 자, 그래서 맹지하고 대지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로 가시게 되면요.
법제하고 빈지라고 돼 있어요. 법제하고 빈지. 그러면 법지라는 거는요, 법으로, 법적으로 뭐는 인정이 되냐면 이 소유권은 인정이 돼요. 근데 뭐는 없다고 봐야 되냐면 경제적 실익은 없어요. 그걸 우리가 법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빈지라고 얘기하는 건요, 이건 바닷가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소유권은 인정은 안 되는데 경제적인 실익은 얻을 수 있는 토지를 빈지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법치관계는 보면요, 여기 있는 땅을 사들여서 이렇게 건축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경사진 면이 있으면 붕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건축법에 의해서 석충이나 옹벽으로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지적법에 의해서 소유권의 경계를 측정할 때는 여기까지가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로 측량을 해줘요. 근데 문제는 이 경사진 면을 활용해서는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이런 법지 또는 법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빈지라는 거는요, 바닷가에 가게 되면 이게 썰물일 때가 있고요, 밀물일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썰물일 때는 얘가 쭉 빠져나가겠죠. 네, 그래서 드러나는 애가 누가 있냐면 이걸 간석지라고 그래요. 이걸 개펄이라는 거예요. 그 위에 가게 되면 우리가 해변 있죠, 바닷가. 그래서 해수욕장 설치해서 우리가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거를 빈지라고 얘기해요. 빈지라고. 시험에 나온 선례는 없어요. 얘는 나왔었고. 여기는. 그 지금 뭐 바닷가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굳이 뭐 자, 그래서 이제 그 법제하고 빈지 했고요. 아, 그다음에 이거는 그냥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여기 요 휴자 있죠? 이게 쉴 휴자예요. 그러니까 쉴 휴자가 앞으로 나오면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거예요. 떳떳하게. 가을에 추수 끝나고 농지 쉬게 하거나 인삼 재배하고 난 다음에 인삼밥 좀 더 묵혀두거나 그런 개념이에요. 이 쉴 휴자가 뒤로 빠지면 비정상적으로 놀리는 땅이에요. 그냥 땅값 상승만을 기대하고 그냥 갖고만 있는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뭐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아, 그 다음에 이제 그 8번에 가시게 되면 공지라고 있는데요. 여기 만약에 100평방미터의 토지가 있어요. 토지가 있는데 요 중에 일반 주거지역의 건폐율을 만약에 100분의 60을 주게 되면 요 100평방미터의 토지상에다가 60평방미터의 건축물은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땅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비워둬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거는 뭐라고 그런다? 공지라는 거예요. 이건 나지 개념이 아닌 거예요. 낮에는 건축이 되지만 얘는 건축이 제한이 되는 토지라고요. 그걸 뭐라 한다? 공지. 그러니까 제목이 설명을 해주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포락지라고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수로가 흐르고 있어요. 물이 흐르고 있는 땅이고 주변에 만약에 농지 막 이렇게 있었는데 여름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이 물이 넘쳐가지고 주변 농지를 이렇게 침식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물이 흐르는 땅으로 바뀌어버린 애들을 뭐라 그런다? 그걸 포락지라고 얘기를 해요. 포락지. 근래 여러분 시험에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10번에 가게 되면 선화지라고 돼 있어요. 우리 외곽 나가다 보면요, 이렇게 고압선이 설치가 돼 있고 그 밑에 있는 땅들이 뭐란 얘기예요? 선화지라는 거예요. 한전에서는 이런 고압선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상에서 30에서 70m 공간에다가 구분 지상권이라는 걸 설정을 해요. 그리고 이제 고압선 설치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에게는 보상해주고 이것도 다 등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일반적으로 선화지는 감가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옆에 11번에 가게 되면 소지라고 돼 있죠. 소지. 이 소자가 뭐냐면 그 힐소자예요. 그 힐소자라는 얘기는 뭐냐면 깨끗한 토지예요. 개발되기 이전에 자연적인 상태 그들의 토지를 뭐라고 한다? 소지. 원지하고는 성격이 좀 틀려요. 여기는 뭐 우리 교재에서는 원지라고도 한다는 건데 원지하고는 틀린 게 뭐냐면 원지는 도시지역에 가게 되면요, 아직은 개발 여건이 성숙이 안 됐기 때문에 주차장이라든가 일시적인 용도로 쓰고 있는 땅들이 있어요. 근데 얘들이 나중에 여건이 성숙이 될 때 오피스를 짓거나 뭐 주상복합을 지을 때 원재료로 쓰는 땅이 이 원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지하고는 개념이 좀 틀려요.
그러니까 갔다라고는 출제하지 않을 테니까 소지는 소지 자체로 나온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뭐 구별하고 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뭐 문제가 나오는 게 뭐 그다지 뭐 어렵지는 않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면은 뭐 거의 100% 맞춰줘야 돼요. 이쪽은.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토지의 분류를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건물의 분류라고 되어 있는데 용도에 따라서 건축 양식에 따라서 건축 구조 형식에 따라서 이거는 정리하실 필요는 없어요. 시험이 안 나오니까. 다만 나중에 이제 실무적인 부분에 왔을 때는 이게 구조가 뭐냐 재료가 뭐냐에 따라서 시세는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이제 그때는 필요한 거지만 여러분 시험상에서는 인용을 안 해요. 참고하셔도 되겠고 옆에 31페이지에 가면 주택의 분류라고 나와 있죠. 이게 이제 그 주택의 분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건축법에 의해서 분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법에 의해서도 분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양쪽에서도 한 인용했던 설명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축법상에 보면 단독주택하고 무슨 주택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공동주택으로. 그래서 단독주택은 단독주택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다중주택이라고 있고요. 다가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분류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단독주택은요, 소유권이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다중이라고 되어 있죠. 예, 다중주택이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고시원, 고시털 같은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다가구 같은 경우는 원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소유권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여기는 다 구분 소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그 층별 다 틀리죠. 그렇죠? 근데 여기 보시면 얘네들도 뭐가 있어요? 다가 있고 얘도 뭐가 있어요? 얘도 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연립이 있죠. 예, 여기 연하고 여기 있는 뒤에 세 있죠. 두 개 묶으면 대학교 이름 나오죠. 그러니까 새가 들어간 애들이 공동주택인 거예요. 다가 세 개가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제목 정도 뭐 구별할 수 있으면 되겠고요. 이거 말고도 뭐가 또 구성이 되어 있냐면 준주택이라든가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것도 있어요. 주택법에 의해서. 근데 이제 걔네들은요. 대부분 국민주택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보셨죠? 네. 그러니까 국민주택 규모라는 것은 85평방미터 이하라고 보시면 돼요. 걔도.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도 공동주택 개념에는 분류가 되는데 걔네들은 분양가 상한제 이런 걸 적용받지 않아요. 규모는 2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나중에 혹시 우리 기본서상에서 뭔가 빠진 게 있다 그러면 별지를 줘서 우리가 보완을 해드리니까 그거는 그때 또 정리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또 문제도 간단간단하게 출제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으니까 크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가지고 이제 37페이지 가시면 부동산 특성이라고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부동산 특성은요, 시험상에서 인용하는 소지가 높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뭐 매년 나오는데, 근데 총론 자체를 통으로 안 냈던 해도 있어요. 총론 자체를 출제하지 않고 낸 적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뭐 극히 드문 케이스예요.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뭐 그런 케이스고.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한 문제 정도는 나오게 되고요. 여기 부동산 특성에 관련된 내용들이 뒤쪽으로 연계가 조금 되니까, 기본적인 것들은 얘들은 이해해 주셔야 돼요. 특성에 대한 거는. 그러면 얘도 똑같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부동산 특성이라고 해놓은 건 뭐냐면 부동산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조금 아까 하시지만 토지하고 뭐가 있어요? 건물이잖아요. 대표적인 게. 그죠? 예, 근데 건물의 특성은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안 물어보죠. 그러면 우리가 정리하는 거는 무슨 특성을 정리한다는 거예요?
토지 특성을. 근데 이 토지의 특성에 보면 요걸 또 기본적으로 정리하셔야 되는 게 토지 특성에서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무슨 특성이겠어요? 예, 그게 자연 특성인 거예요. 자연 특성. 그러면 요 자연 특성 안에 들어가게 되면요. 부동성이라는 애가 있고요. 부증성이라는 애가 있고요. 영속성이라는 애가 있고요. 개별성이라고도 하고요. 인접성 이래가지고 몇 가지 있냐면 다섯 가지 있어요. 다섯 가지. 다섯 가지 있는데 요 중에 요 위에 거 요 세 가지 있죠. 이 세 가지가 주요 특성이에요. 주요 특성이고 여기 있는 얘네는 기타 특성이에요. 여기 있는 개별성하고 인접성은 여기 있는 요 부동성에서 파생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험 지문상에서는 여기까지만 써요. 개별성까지만. 여기는 인용을 잘 안 해요. 이건 왜 인용을 안 하냐면 이건 우리나라 학자가 만든 거예요. 부동성의 기초에서. 그래서 일반적인 시험 출제상에서는 얘는 등장하지 않고 만약에 언급을 하면은 제목 정도밖에 언급을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이거 왜 주요 특성으로 구분해 주냐면 여러분 시험에 단독으로 문제를 내면은 요거 세 개 갖고 내는 거예요. 오디션들 할 때는 다 들어가는데 따로 띄어내서 문제를 출제할 때는 얘들만 나온다고요. 그래서 올해 여러분 시험에 물어본 게 뭐냐면 부증성이에요. 부증성. 다음에 박스에 내용을 주고 뭐에 관련된 특성이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럼 답이 뭐였겠어요? 부증성. 읽으면서 바로 찍을 수 있게끔 해준 거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거를 기초해서 이제 정리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구별을 할 때 정리를 나중에 하실 때는 자연 특성은 자연 특성대로, 인문 특성은 인문 특성대로 정리하면 안 돼요. 두 개를 묶어서 같이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묶어서 출제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부동성이라는 거는요, 내용이 뭐냐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지리적 위치는 이동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런 거예요? 부동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동성. 그렇죠? 그다음에 부증성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인간이 생산비를 투입한다고 해서 물리적인 절대량을 늘릴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물리적인 공급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요건은요. 우리가 필요한 어떤 자원을 만들어낼 때는 항상 토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거 두 가지는 엄청난 제약 조건인 거예요. 이동시킬 수도 없고 생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거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인간에서 만들어진 게 무슨 특성이겠어요? 그게 인문 특성인 거예요. 무슨 특성? 인문 특성. 그러면 지리적 위치는 변화를 줄 수는 없는데요. 사회적, 경제적 또는 행정적인 측면에 있을 때 이 위치의 변화는 가져올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위치의 변화는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주변에 세종시라고 있죠. 그죠? 세종시는 충남 연기군하고요. 조치원 일대가 뭐로 바뀐 거예요? 세종시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충남 연기군으로 존재할 때와 세종시로 존재할 때 지리적 위치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무슨 위치는 달라진 거예요?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변화는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약 조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게 무슨 특성이다? 인문 특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부증성에서 물리적인 공급은 어떻게 돼요? 불가능하죠. 근데 용도적인 면에서의 공급은 가능해요. 아까 여러분들이 후보지 이행지 배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우리 인류가 거주하고 있는 게 지구라고 가정하게 되면 얘는 우리가 양을 늘릴 수 있어요? 없어요? 늘릴 수 없어요. 또 얘는 달아 없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는 영구히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필요한 용도를 택지하고 농지하고 임지로 이렇게 나눠서 쓰고 있을 때 만약에 택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죠. 그러면 이 양을 이렇게 늘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생산이 안 되니까. 그러면 늘려줄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임지로 쓰던 것의 일부를 뭐로? 택지로. 농지로 쓰던 것의 일부를 뭐로? 택지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하지만 전체 양은 불변이죠. 용도만 변경해서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 공급은 어렵지만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것이 있음으로 해서 무슨 공급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용도적인 공급은 가능한 거예요.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해도. 그래서 이 조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얘가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용도를 바꿨을 때도 무슨 이용이 되게끔 바꿨어야겠어요. 최유 이용이 되게끔. 자, 우리가 한번 쓰면은 잘못된 이용을 선택한다고 해서 다시 생산할 수가 없죠. 그래서 부증성 때문에도 또 무슨 이용? 최유 이용이라는 걸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는 묶어서 같이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합분할의 가능성이라는 애는요, 인문특성에서 얘네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용도를 변경을 해주려고 그러면 우리 필요에 따라 택지, 토지의 면적을 나누거나 합칠 수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거를 지원해주는 역할하는 게 병합분할의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자연특성하고 인문특성은 묶어서 정리해 놓은 거예요. 묶어서 간단하게.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피곤한 거예요? 수업 듣느라고? 네? 중간에 예? 딴 사람은 뭐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집중력을 유지하는 게 필요해요. 잠깐 뭐 깜빡하면 뭐 휙 넘어가니까. 그리고 뭔가 내용을 들었을 때 자꾸 반복해서 들어야지만 기억이 돼요. 이게 반복 학습이니까. 힘드시더라도 적응을 조금 조금씩 하셔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복습은 1차 위주로. 예, 복습을 좀 하셔야 되겠고. 그죠? 그래서 지금서부터 차분히 준비하면 동차를 합격해서 나가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죠? 지금서부터 했는데 이게 뭐 동차가 안 되면 그건 성격 이상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웬만하면. 그죠? 빠지지 마시고. 공사가 다망하시더라도. 그죠? 그래서 모임도 자꾸 그런 분들. 그게 특히 이제 연말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저기 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선생님 11월 달부터 좀 열심히 하시라고 그러면 11월 달부터 안 해요. 내년 1월부터 한번 또 해보겠다 이렇게 했다가 1월달 되면 하냐면 또 안 해요. 춥다고. 중개사분들이 계절에 되게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3월이 되면 또 하냐면은 원래는 꽃피는 봄이 오면 한다고 그랬는데 날씨가 또 너무 좋아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뭐 그러고 하다가 날이 더운 7월달 되면은 그때부터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혼자 스트레스 받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이 학원에 등록을 했을 때 누가 강요해서 온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찾아와서 본인들이 바로 상담을 하고 본인들이 카드 내고 다 결제하고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7월 달 되면 후회하기 시작해요.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있으면은 카드를 절대로 안 냈을 거라고 이 건물을 안 왔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뭐 본인들이 해놓고 뭐 그때 가서 딴소리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미 주변에서 알 거는 다 알 텐데. 그죠? 떨어지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아빠는 떨어졌나 봐. 우리 엄마는 떨어졌나 봐. 애들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애드립을 통해가지고 동네 소문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거. 그러니까 편하게 해서 정리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애들이 제일 빠른 거예요. 그죠? 뭐 분위기 우울하면 어떻게 했어요? 요즘 우리 아빠도 말도 못해. 우리 엄마 때문에. 왜? 그러면 아마 떨어졌나 봐. 그러면 애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그리고 젊은 친구도 마찬가지라고요. 부모님들은 젊은 친구 공부하면은 주변에 전화기 돌려요. 우리 아들이 공부하러 나갔다고. 그래서 그 어려운 걸 또 해보겠다고 애가 또 하네.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아들내미나 딸내미가 합격을 하면은 난리 나는 거예요. 전화기 돌려가지고 괜히 할 얘기도 없는데 막 분위기 끌어가지고 중개사 시험이라고 알아. 그래가지고 그 어려운 시험 우리 애가 됐어. 뭐 이렇게 얘기해 준다고. 떨어지면 난리 나는 거예요. 또 우울하잖아요. 그거. 떨어지면 반대편에서 전화 온다고요. 지난번에 아들 내미 뭐 시험 본다고 그러지 않았어? 꼭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해가 간결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됐어 이렇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인 거예요. 선택. 네? 아니 똑같은 책 갖고 똑같은 선생한테 강의 들어서 그렇죠? 진도가 나가는 건데 누구는 합격을 하고 누구를 떨어진다는 거는 개인적인 어떤 노력의 차이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집중력을 잘 유지하고. 그 여기 3년 된 새신랑도 마찬가지라고. 이게 저기 부인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되면 그래도 우리 남편이 뭔가 능력이 있거나 한방이 있거나 이런 생각하는데 떨어져 봐 이거. 나중에 애 생겨갖고 애 나중에 성적이 안 좋으면 다 본인 탓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이제 뒷감당을 다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된다고 열심히. 그리고 학원마다 보면 그런 데가 있어요. 올해는 남편이 부인이 나와서 합격을 하고 그 다음에 남편이 나와서 시험 도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남편은 죽으라고 해요. 죽으라고. 아니 와이프가 한 번에 동차 합격을 하고 나갔는데 자기가 그거를 떨어진다거나 또는 1차만 되거나 이러면 그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죽이 살기로 해요. 죽이 살기로. 거의.
하여간 제가 학원 나가보면은 자매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남매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온누이가 나오는 거 다양해요. 부부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저 모자지간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모녀지간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모녀 이게 부녀지간이나 모녀지간에 나오는 건 뭐냐면 보험용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이가. 그러니까 본인은 앞만 봐도 공사가 다망하다 보니까 조금 빠질 수도 있는데 아이는 할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아이가 그건 또 예? 아, 그거는 뭐 제가 볼 때는 부부가 있을 때도 뭐 효과는 있고요. 예, 나는 자존심이라는 게 있으니까. 또 연인이 와서 수업 듣는 경우도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연인이 와서 수업을 들었는데 조건이 아마 저기 그 예비 시아 저기 그 장인어른이 우리 딸과 결혼하시면 자격증 따갖고 오라 그랬나 봐요. 그 둘이 나왔는데 그럼 결국 남자만 따야 되는데 여자는 또 자기 우리 결혼 때문에 저기 남친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으니까 응원차 온 거예요. 옆에 같이 등록을 해갖고. 근데 그 여친만 동치 합격을 하고 남친은 떨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결혼의 뜻이 없구먼. 에? 근데 어쨌든 간에 그게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거죠. 그게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 친구가 올해 다시 도전해서 합격을 해갖고 끝나야지, 깔끔하게 끝나야지. 그거 안 되면 또 평생에게 또 책이 된다고요, 그거.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응? 다른 게뭐 있겠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표정도 뭐냐면 수업 나갈 때는 표정이 거의 굳은 표정이었다가 선생님이 실없는 소리 하면 표정이 밝아져요. 그러니까 집중력이 엄청 높아진다고요, 그죠? 원래 다 그런 거예요, 그게. 그죠? 그러니까 잘해서 우리 정리하면 돼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얘네 자연하고 인문하고 나중에 이제 묶어서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잠깐 쉬었다가 부동성서부터 예, 다시 설명하죠. 쉬었다 들어오세요.